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총론하고 섹션 2에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그 약자로 VAT라고 하는데요. 재화나 용역의 생산부터 유통의 각 단계에서, 그래서 유통의 각 단계는 도매, 소매를 말합니다. 그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제 가는 그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해보죠. 재화나 용역은 이제 세법에서 쓴 용어인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제조업자가 생산을 해서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같이 붙은 거. 쉬운 말로 하면 돈이죠, 돈. 네. 제조업자가 물건에 돈을 붙여서 팔고요. 도매업자도 제조업자한테 물건을 사다가 돈을 붙여서 팔고, 소매업자도 도매업자한테 물건을 사다가 돈을 붙여서 팝니다. 그 붙여진 그 돈이 부가가치라는 뜻이죠. 거기에 붙는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비세라고 합니다. 그 특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험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파트는 이론 시험에 두 문제에서 이 부가가치세법은 이론 시험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이론하고 실무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지금 학습하는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이론 문제 풀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실무 전표 입력을 할 때도 이 부가세법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저 입력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가세는 국세입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데 최근에 그 지방소득세 감소로 인해서 이 부가세의 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라 하면 세를 부담하는 자하고 세를 납부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그러는데요. 부담하는 자는 이제 소비자고요, 부가세. 그 다음에 납부하는 자는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부담하는 자하고 담세하는 자하고 납부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의 반대는 이제 직접세죠. 직접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소득세, 법인세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세입니다. 모든 소비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다. 이런 거예요. 일반 소비세의 반대가 개별 소비세입니다. 사치성 소비재에 붙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인데, 사치성 소비재는 유화감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한번더 내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사치성 소비재를 사시면 개별 소비세 내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내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가세가 모든 소비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되는 이름이 개별 소비세입니다. 네 번째,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라는 말은 다단계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제품을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데까지 발생되는 그 유통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죠. 제조, 도매, 도매, 소매, 소매, 소비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곧바로 제조, 도매, 그 다음에 소비 될 수도 있고요. 제조에서 곧바로 소비 될수 있잖아요. 그 단계가 많다 보니까 그 단계마다 얘네들이 마진을 붙여요. 유통업자들이 그 마진 붙인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법에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진을 붙인 만큼 부가세도 계속 붙여나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계가 많아지면 물건값도 오를 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올라서 손해가 많죠. 그래서 이 단계를 축소하는 게 필요하고요. 물류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보통 물류 과정이 잘돼 있으면 단계가 많이 축소돼 있고 소비자는 싼 가격에 세금도 조금 내고 물건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의 전단계세 공제법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공제, 빼서 계산합니다. 자, 매출의 전 단계가 이제 매입이죠. 그래서 매입에 발생되는 세액은 빼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사업자들한테. 사업과 관련된 물건 사오면. 그래서, 다음을 잠깐 보시면, 상품을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어치 팔았고요. 그 상품은 550원에 사업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럼 매입세액은 50원이고 매출세액은 100원이라고 그럽니다. 매출을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매입 과정에 있는 이 상품은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상 사업 물건임으로 빼줘요. 그래서 100원에서 50원을 빼가지고 100원에서 50원을 빼가지고 50원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를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세입니다. 물건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의 부양가족, 그 사람이 쓰는 의료비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걸 다 고려하고 있는 그러한 거는 인세죠. 물세의 대표적인 게 부가세라면 인세의 대표적인 게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주구 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몇 줄 그으시면 돼요. 소비주구 과세 원칙은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래가 있을 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정부와 정부 사이에 거래가 있을 때,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기로 하는 그 원칙을 소비주구 과세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서는 따라서 이거에서 0%, 국내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비가 되니까 10%입니다. 부가세 세율은 그래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소비할 경우, 자, 여덟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를 보시면 좀 더, 앞에 있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 수출을 촉진합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의거해서 0%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소비지구 과세 원칙 하면 영세율이 생각나야 돼요. 자, 그리고요, 사업자가 투자의 목적으로 사온 물건들, 사업상 사온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제나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거 과세 자료가 확립되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이다 보니까 국내 소비할 경우에 10%, 국외로 나가서 소비될 경우 0% 이렇게 단일 세율을 이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소득이 적은 사람이든 일괄적으로 세율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소득이 적은 자가 많은 세금을 내는 이러한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단점이 발생됩니다. 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면세를 만들어서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그 대상은요. 일단 밑줄 그으시면 되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와 과세는 공급할 때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와 보통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할 때죠. 재화의 수입 거래.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의거해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용역의 수입거래는 없어요. 이 두 개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화나 또는 용역을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재화가 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화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화폐는 뺐어요. 화폐는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종이에게 보면은 화폐가 들어가서 화폐를 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 및 권리가 뭔지 보면 물건은 이렇게 상품, 재료, 원료, 기계, 건물 등의 유체물하고요, 전기, 가스, 열 등 이렇게 자연력.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물건이라고 그러고, 권리에는 강호권, 특허권, 저작권, 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게 부가가치가 붙는 물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돈 받고 파는 물건에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그 가치가 붙었을 때, 이게 부가가치잖아요. 가치가 있으면 돈을 받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에 붙는 세금이 부가세이므로 가치가 없는 거, 즉 우리가 말하는 공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공기, 그 다음에 먹고 있는 약수물,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를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건 좀 구분이 가능하셔야 돼요. 부가가치는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붙는 거고, 그 물건이 재화와 용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은요, 재화가 아닌 것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재화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가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대로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건설, 이게 용역에 해당돼요. 서비스. 서비스 하면 더 빠르죠. 숙박, 음식, 운수,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금융보험,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단,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임대는 제입니다. 네, 그래서 과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그 다음에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용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발생되면 공급 거래일 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급이라 하면 뭔지 좀 알 필요가 있죠. 재화의 공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상대방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보면 우리가 재화를 공급할 때 현금 판매 이렇게 하죠.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기한부 판매, 이탁 판매, 그 밖에 매매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 일반적인 거래는 다 이겁니다.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이 부분 위주로 이제 실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이제 이론에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이거 부담한다는 데 밑줄 해야 돼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그래서 가공해서 주는 것,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재화의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시장 아시죠? 그래서 고가의 물건 서로 막 경매하고 그러잖아요. 경매 이렇게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다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라고 이제 말하죠. 물건 팔았다고. 그런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겁니다. 2번에다 중요 표시하고요.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네 개는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이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공급으로 봐요. 그래서 공급으로 보는 것을 용어로 간주란 단어를 씁니다. 또는 의제라고 말해요. 간주 공급.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개. 네 개를 박스 치고요. 외웁니다. 자기가 만들거나 자기가 사온 재화를 자기 사업에 썼을 때,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사온 물건이나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거래처에 사업상 증여했을 때, 그 다음에 폐업을 하면 남아있는 재화가 있죠? 그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를 이제 줄여서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다 판 걸로 봐요. 세법에서. 그래서 부가세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 자가 공급은 다음에 세 가지만 말합니다. 예, 다음에 세 가지 읽어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좀. 예. 제가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나머지는 이 용어만 밑줄 그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1급에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를 않아서, 이건 이제 세무 파트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외부에서 사온 물건, 또는 자기가 만든 재화, 그런 것들의 과세 물건일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습니다. 과세 사업에 쓴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과세 물건을 일단 사와서 과세 사업에 쓰는 것을 전제로 세법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 과세 사업에 쓰지 않고 면세 사업 쪽에다가 그 과세 물건을 사용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면세 사업자는 과세 물건을 사왔을 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가세가 면제된 물건을 판매함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세 사업에 쓸 목적으로 부가세를 공제를 받고요. 먼저 사전에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 물건을 만약에 면세 사업에 썼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고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그 공제받은 그 부가세에 대해서 다시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다 이런 것들. 세 가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썼을 때, 이건 뭐냐면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자동차, 승용차를 사왔을 때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자동차 판매업을 하지 않는, 즉 자동차를 가지고 판매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업자들은 공제를 못 받거든요. 자동차 대리점,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사와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즉 판매용이 아니다. 판매용이 아닌 걸 이제 비영업용이라고 그러는데 판매로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썼다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았으니까 다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거 네 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세 개를 기억합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거, 이거 판게 아니니까 공급이 아니죠. 사업을 통째로 양도하는 것, 그 다음에 조세를 재화로 물납했을 때, 세금을 물건으로 냈을 때, 세금 내는 것이므로 공급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은 역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용역 공급의 범위 3개입니다. 3개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때, 그 다음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 부분입니다. 예.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만 해서 줄 때, 이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예. 좀 다릅니다. 재화의 공급이 되려면 이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세 개. 특례가 있습니다. 예. 재화 공급에 특례가 있듯이 용역 공급에도 특례가 있는데,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과세 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면은 이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은 형체가 없다 보니까 서비스여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세법에서 이걸 관여할 수가 없어요. 즉 미용실이 서비스 업종인데, 미용실 운영하는 사람이 머리를 공짜로 깎아준다든가, 카센터 운영하는 사람이 차를 무상으로 고쳐주는 것, 이런 것들,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그 서비스가 끝나면 기술은 안 보이죠. 사라져버림으로. 재화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그것을 공급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데, 용역은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이걸 과세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이게 재화와 용역의 차이입니다. 이게 재화였다면 이 네 가지 해당되는지 보고, 네 가지 해당되는지 보고 과세를 했을 건데, 재화는 형체가 있어서 용역은 그러지 못하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다만 이 부분도 체크돼야 되는데,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특수관계인 친식척들이요.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딸, 아들한테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공짜로 임대를 안 받고 사업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행위가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가 돼야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것도 본기에 좀씩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수입이 있겠습니다. 수입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를 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요, 간접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는 이제 소비자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자는 이제 사업자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게 납세 의무자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는 개인, 법인. 이 법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 요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업자라 하면 세법에서 부가세법에서 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형체가 있고요.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의 용역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 고용된 지위에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된 사업에서 부수되거나 연장이 아닌 별도의 것, 독립성을 이제 갖춰서 물건을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로 봅니다. 그리고 또한 부가가치세는 창출하여 공급한 그 부가가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중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외부에서 사거나 자기가 만든 것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거죠. 판매하는 거요. 판매하면 수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을 영리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영리 목적으로 쓰고 비영리 목적으로 쓰는 거는 그 소득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가세와 관계가 없어요. 즉, 부가세법에서 논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게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다 부가세법에서 사업자로 보고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단, 비영리단체는 그 받은 그 돈에 대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세하고 부가세를 많이 혼동하시는데 혼동이 되지 않도록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포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사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 두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면세 물건을 파는 건데요. 부가세 면제된 물건을 파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부가세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오로지 소득세, 법인세 신고만 합니다. 자, 과세되는 부가세, 과세 물건을 파는 과세사업자는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구분하고, 만약에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요. 간이 과세자로 신청했다 그러면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고요. 일반 과세자는 개인 법인 다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인은 일반 과세자만 선택하는 거고 간이 과세자는 선택할 수 없어요. 법인이 과세 물건을 판다 그러면 무조건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과세되는 물건을 판다 그럴 때 사업자 등록 신청하실 때 일반 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과세 사업자가 면세 물건을 팔 경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면세 사업자 등록 없이. 그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뭘 발급할 수 있는 것도 잘 봐두셔야 되죠. 그럼 사업자 등록을 내로 가면 과세 물건 판다 그러면 두개 중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 아니면 니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니은의 간이 과세자로 하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간이 과세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직전 1력년에 역이라는 말은 달력에 있는 걸 말합니다. 달력에 있는 1년 이런 뜻이고요. 365일이 될 수도 있고 366일도 될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이 공급대가는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판걸 말해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만 간이 과세자가 될수 있어요. 4,800만 원에 밑줄 그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를 할지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은 혹시 보유하고 있다. 즉 일반 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간이 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 과세자는요,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세금을 조금 냅니다. 세금이 이 가운데 있는 부분만큼 적게 내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인데요. 업종에 따라서 부가가치율이 다 다르고, 그 퍼센트만큼 적게 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어요. 영수증만 발급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이, 1년입니다. 자, 그리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데, 7월 25일에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7월 초에 고지를 하는데, 고지가 날라오면 2분의 1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보겠습니다. 예,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는 겁니다. 20일 밑줄 긋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경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다가 혹시 변경이 생기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정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예, 6번에 상속 좀 밑줄 그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잠깐 쉬거나 또는 폐업을 하겠다.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폐업을 해놓고 관계되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부가세 신고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안 하면 가산세 내고 그래야 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폐업을 했을 때다 할 경우 폐업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잠깐 쉬겠다 그러면 휴업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예. 과세기간을 보겠습니다. 네, 과세기간은 과세해야 될 기간인데 부가세 과세기간은 1기하고 2기로 되어 있습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이고 2기는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기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경우에는 여기에 맞출 수가 없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사업을 3월 1일 시작했다 그러면 제1기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폐업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예. 자, 신고와 납부를 보겠습니다. 과세기간 이렇게 정해져 있으므로 이 과세기간에 걸쳐서 예,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과세기간에 맞춰서 이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고에 예정신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확정신고, 이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이제 법인한테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됩니다. 법인 오른쪽 거 잘 보시면 1월부터 3월 사이에 물건 사고 판 것을 일기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상해서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과세기간은 6개월인데 먼저 3개월치를 신고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3개월치를 신고합니다. 4월부터 6월 거까지를 신고하는 것을 일기 확정 신고라고 그러고 부가세 과세 기간의 일기가 끝나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납부는 언제까지 하냐면 신고하고 납부는요. 1월부터 3월까지 판 것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그 다음에 확정과 관계돼서도 그 확정은 이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이니까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이렇게 되므로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까지 물건 사고 판 거고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물건 사고 판 건데 자, 그 사고 판 것을 각각 다음 달 25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돼요.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법인 4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네, 법인은 워낙에 규모가 크고 이제 그래서 미리 조금씩 조금씩 신고해서 전부 다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예, 그래서 세법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죠. 개인은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법인 예정 신고, 그 다음 확정 신고 이렇게 한다면 개인은 한 번에 신고를 하는 건데, 1기 신고, 2기 신고, 과세기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두 번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법인이 너무 커서 이렇게 예정, 확정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법인이 예정 신고를 하다 보니까 개인들한테도 좀 뭔가 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과세관청에서 느껴서요. 법인이 예정 신고할 때 그때 개인한테는 고지를 합니다.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말이에요. 법인이 3개월치씩 신고하지만 개인은 6개월치씩 신고하므로 고지를 할 때 직전에 6개월치 신고한 게 있을 거예요. 직전 과세 기간에 그 예정 고지 절반 나와요. 법인이 3개월 분 신고하니까
3개월분이 절반이라는 걸 알고 절반 신고하게끔 하는 거예요. 단, 이거 딱 받아봤더니 올해 사업이 너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절반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개인 사업자도 생길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예상이 있어요. 이렇게.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각 이정 신고 기한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 그다음에 밑줄 미달할 경우. 그다음에 조기에도 혹시 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는 예정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안 됐다 그러면 예정 신고해라. 3개월치 그 고지서 찢어버리고 예정 신고해서 납부해라 이거요.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징수해야 될 금액이 예정 고지를 하는데 2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또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확정 신고 말했고요. 폐업자 좀 잠깐 볼게요. 만약에 폐업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폐업할 경우에는 폐업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폐업을 이번에 했다라고 그런다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폐업자는. 자, 환급을 보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좀 늦습니다. 늦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건데요. 과세 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1기하고 2기로. 그래서 1기 6개월치 신고가 다 끝나면 환급. 2기 6개월치 신고가 다 끝나면 환급 이렇게 돼 있으므로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3개월마다 신고를 하지만 환급을 받으려면 그 확정 신고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환급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확정 신고 끝나고 나서 30일 내에 해당되는 환급액이 있을 경우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기한에는 환급이 없다는 거. 자, 신고하고 납세지 보겠습니다. 신고, 부가세 신고하고 납세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는 그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그 여러 곳을 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 사업장이 많은 사람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업장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의적인 사항이 있어요. 여러 개 사업장 중에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이를 주 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합니다. 사업자 단위 등록을 할 경우 한꺼번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할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팁이 부분 잠깐 보시면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이 부분이거든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밑줄 긋습니다. 그럼 사업장은 뭐냐? 사업장이라 하면 사업장 단위로 한다고 그러니까 사업장이란 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사업장은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죠. 따라서 단순히 물건만 보관하는 하치장 같은 그런 창고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업종별로 사업장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3번의 건설업 쪽에 밑줄 긋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부동산 임대업 밑줄 그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와 세금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공급 시기를 알아야지 세금 계산서 언제 발급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 시기는 재화의 공급 시기,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시기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합치면 되겠죠?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동할 때죠. 이동이 안 되는 거는 사용 가능하게 됐을 때. 그게는 확정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형태별로 일반적인 거 현금 외상 할부 판매되며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현물과 교환될 때가 재화가 인도되니까 그때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공급 시기가 아니죠. 3번에다 중요 표시합니다. 3번. 장기 할부. 할부해서 파는데 대가를 나누어서 받기로 하고 파는데 그게 1년 초과하게 되면 장기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라는 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추르는 거 말아요.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금을 지급을 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 6개월 이상인 거. 6개월 이상이다 매출. 그러면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이라고 그래요. 또는 전력,
기타 공급 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에 대해서 밑줄 긋습니다. 중요합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대금을 3년에 걸쳐서 받기로 했다. 그러면 대금 받는 날이 공급 시기이므로 일반 할부하고 달라요. 이거는 장기 할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올해 돈을 다 받기로 했다. 돈을 다 나누어서 받기로 했다 그러면 물건을 판 날이 공급 시기니까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지만 이쪽 장기 할부는요. 돈을 받는 날이 공급 시기니까 돈 받을 때 세금 계산서 그 받은 것만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에서도 똑같이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기 때문에 그돈 받을 때 공급 시기이므로 그 금액만큼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단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세법을 좀더 정정해서 이 부분이 더 추가됐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을 받는 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고, 돈 받는 날이 공급 시기구나. 일반 할부 쪽은 물건을 준 날이고, 이게 좀 혼동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실기에는 나오지 않고 이론 시험에 나옵니다. 표기 1급에서. 그 다음에 뭐 반환 조건부, 반환 조건으로 혹시 판매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좀 종료 표시하시고 보겠습니다. 자가 공급의 종류 중에 판매 목적 탑재장 반출인데 그거 빼고 자가 공급하고 개인적 공급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입니다. 폐업하고 남아있는 재화, 즉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하는 때입니다. 6번부터 이렇게 8번까지를 묶으면은 이게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무인 판매기, 즉 자판기를 말하는데요. 자판기에 의해서 물건을 팔 때는 자판기에서 물건을 가져간 날이 아니라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현금을 꺼내는 날이 물건을 팔린 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물건을 돈을 넣고 버튼 눌렀고 자판기에서 그캔 음료나 이런 것들 물건을 딱 가져갔을 때가 실제 판건 맞지만 누가 빼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세법에서는 그 자판기 관리인이 그 자판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날이 공급 시기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용역의 공급 시기 잠깐 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 일반 원칙은 그 서비스 제공이 되겠죠?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자,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를 참 보면 용역도 재화처럼 서비스 제공할 때도 그 완성에 따라서 뭐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이렇게 갈수 있는데 그 부분 재화하고 똑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기로 하여간에 완성에 따라서 혹시 완성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돈 받는 날이 공급 시기로 본다. 그 다음에 장기간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다면 그 서비스 사용료를 받을 때 공급 시기로 본다. 뭐 이런 겁니다. 간주 임대로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게 밑줄 그으시고요. 간주 임대로는 전세금, 보증금 받으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그 이자를 세법에서 임대료로 봐요. 그래서 임대료로 보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세금, 보증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혹시 법인이라면 예정신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라면 예정신고 기간만큼 그 이자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확정신고니까 확정신고 기간만큼, 다른 말로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만큼, 개인이라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즉, 1월부터 3월, 또는 1월부터 6월, 6월 31일,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이자 계산을 해요. 그 이자 계산을 해서 그 전세금 보증금 받으면 이자가 생긴다고 세법에서 보고 이를 이제 임대료라고 봅니다. 그 이자 계산을 해서 거기에 10%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공급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럼 그 종료일이 되겠죠.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분을
회계 처리 하실 때그 해당되는 기간의 종료 일자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세법에서 좀, 세무에서 좀 많이 나와요. 세법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론에 보기에 이렇게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과세 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해당되는 올수로 안분 계산한 임대료. 그 미리 다 받거나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하여간에 과세기간이 이렇게 걸쳐 있으면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간주임대처럼 그 예정신고 기간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을 한 그 금액이 되겠고요. 따라서 그 종료일자가 바로 공급 시기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다 중요 표시합니다. 자, 다음은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제입니다. 자, 그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 물건을 사가는 사람, 공급받는 자가 이제 파란색 용지를 이제 받게 되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제 빨간색 용지를 이제 보관합니다. 잘 보시면 굵게 표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자, 이걸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그래요. 굵게 표시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이 안 돼요. 효력이 인정 안 된다는 말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가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 중 세 개 중에 하나를 꼭 수취해야 됩니다. 단, 세금계산서 수취할 경우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잘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파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든 아니면 국세청 이세로를 이용해서 하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회사다 그러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그 발급해야 되는 의무가입자가 법인사업자, 회계1급의 우리 회사가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그럴 때 전자로만 나와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요, 직전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 3억 원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줄 두 번째 줄에 그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법인은 세제상 혜택이 없고요.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대로 납부서기에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는요, 올해 하반기부터 혹시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법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영수증을 좀 보도록 하면, 영수증은 간이과세자 또는 다음에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영수증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쪽지인데요. 그 영수증이 혹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서 발생되는 카드 전표라든가 현금영수증 단말기 이용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현금영수증 전표라면 예,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영수증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이 영수증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입니다. 업무상 세금계산서 발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3번 자가공급. 자가공급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벽시 잔존 저항. 이거 다 간주 공급이죠. 그 다음에 영세율, 0% 세율을 적용받는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단,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팔 경우,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팔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수출업자임을 증명하는 소리죠. 이거 보여주고 우리한테 공급할 물건을 떼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국내 무역상 국내 사업자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여기다 중요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그래서 좀 보기에 나와요. 예, 1호 문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 시기인데 당연히 그 재화나 용역 공급 시기에 계속 공급하다 보면 업무상 좀 힘든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발급 시기에 대해서 예,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항이 해당될 경우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요. 그게 전자라면 국세청에다는 11일까지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달치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물건을 계속 판매할 경우 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달씩 묶어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달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작성연월일을 쓰시고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처한테 발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 안 될 때는 그 거래가 끝나는 날짜를 작성연월일의 발행일자로 쓰시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증명서 등에 의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2번이 중요합니다. 1, 2번이 예, 실무상에서. 그래서 1, 2번을 잘 정리해보면 아 세금계산서를 물건 판매한 내가 발행을 못했다면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물건을 팔 경우 국세청에다는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만 전송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 물건을 팔기 전에요. 또 밑에 당구장 표시 물건을 팔기 전에 대가를 좀 미리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대가를 7일 내만 받을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할 수 있어요. 즉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선세금계산서라고 그래요. 단 거기에 대한 대가를 7일 내에만 지급받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일 이내에 밑줄 그으시면 되고 다만 다음 해당되면 7일 경과 후에도 또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두 줄을 밑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도 잘못되면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이 반품돼서 들어왔을 때 반품한 그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즉 이런 거는 이제 할인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또는 차감돼야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혹시 할인해 줄 경우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상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발급을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발급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물건을 매입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 부가세 공제를 받는데 억울하겠죠. 그럴 경우 해당되는 재화나 용역의 그 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일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